안녕하세요. 한생의 실험누리과학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생의 실험누리과학관은 과학실험의 대중화를 위해 2010년에 개관하여 올해로 10년을 맞고 있는 과학실험 테마과학관입니다. 한생의 실험누리과학관은 과학실험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험형 사립과학관으로서 다양한 과학 분야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과학관입니다. 한생현 실험누리과학관은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명과학, 화학, 물리 분야의 전문 실험기계와 다양한 생명체를 활용하여 개인, 그룹 혹은 단체가 방문하여 실험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아,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이 각각 수준에 맞는 실험 프로그램들을 실험누리과학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생현 실험누리과학관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학에 대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활용한 실험들과 함께 과학자라는 직업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자유학기제 직업 체험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순물질로 분리해주는 분별 증류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눈으로 소리를 볼 수 있는 클라드니 도형입니다. 클라드니 도형은 특정한 진동수를 이용해 판을 진동시켜 정상판을 만들면 정상판의 마디 부분은 진동하지 않아 모래가 모이고 배 부분은 진동하여 모래가 모이지 않습니다. 이를 이용해 파동을 그림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인체의 내부장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물입니다. 실제 내부장기를 볼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상태의 동물을 해부하지 않고 AR 증강현실을 통해 인체의 각 기관을 학습하고 인체 속 장기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전시물입니다. 그 외에도 실험누리과학관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 기자재를 통한 암석을 통한 지구의 역사와 실험과 체험을 통한 식물과 곤충의 이해와 다양한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실험누리과학관에서는 미생물 특별기획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미생물인 세균과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러한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일으키는 질병을 알아보는 3개의 구역으로 전시 및 체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1구역은 미생물의 역사를 알아보고 관찰해보는 구역으로 미생물을 관찰하기 위한 도구인 현미경의 원리와 내부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현미경의 확대 원리를 빛 굴절 실험 장치를 통해 직접 체험하여 현미경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험누리과학관에서는 여러 종류의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을 직접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제2구역에선 바이러스의 종류와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난 팬데믹에 대해 알아보고 바이러스 예방법과 검체에서 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인 원심 물리기와 DNA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인 전기 영동기의 원리를 알아보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제3구역에서는 미생물이 식물과 곤충 그리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체험과 전시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실험누리과학관에 직접 방문하여 직접 실험 기자재들을 체험해보고 직업 체험을 통해 과학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그때 다시 만나요. 안녕.